안녕하세요. 가족 후기입니다. 오늘은 제육볶음을 해보겠습니다. 제육볶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? 정말 가성비 좋고 영양가 높은 반찬인데요. 여러분이 제육볶음보다 좋아하는 반찬이 있다면 댓글에 추천해주세요. 다음 시간에 컨텐츠로 제작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돼지고기에서 앞다리살은 지방이 적은 부위이고 뼈와 근육을 이루는 인과 철분 성분이 풍부합니다. 양파는 끝부분을 잘라낸 후 도톰하게 썰어주세요. 당근은 어슷하게 썬 후 채로 썰어주세요. 대파 한 대도 어슷하게 썰어주세요. 볼에 썰어놓은 고기를 넣어주세요. 양념을 하겠습니다. 매실청, 설탕, 간장, 마늘, 맛술, 후춧가루, 고추장, 고춧가루, 손으로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. 프라이팬에 아보카도 기름을 넣은 후 열이 오르면 양념해 놓은 돼지고기를 넣어주세요. 촘촘하게 넣어서 볶으면 잘 타지 않아요. 불은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. 타지 않고 고기가 잘 익어가면 뒤집어 주세요.
고기가 익었다면 준비한 야채를 넣어 볶아주세요. 양념이 잘 배이고 야채가 숨이 죽어가면 이제 중불로 줄인 후 조금 더 볶아주세요. 고기와 야채를 함께 볶아 먹는다면 최고의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. 다 되었으면 불을 끈 후 깨소금을 뿌려 마무리해주세요.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. 고기 안에 야채가 들어가 있지만 상추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매콤 달콤한 제육볶음으로 밥상 한번 푸짐하게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?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